주요 글로벌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서 이미 힌트를 얻었겠지만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격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수 회복을 해주지 못한 채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달러가 증발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했던 지표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7월 ISM 서비스업 PMI가 나왔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확장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스닥 당 초반에는 4% 가까이 급락세를 보이다가 이 ISM 서비스업 PMI가 확장한다라는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보통 50%의 숫자가 넘어가면 경기 확장세를 의미하는데 지난달 서비스 산업지수는 51.4%로 띄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설문조사 위원장인 ISM의 스티브 밀러는 대부분의 기업 사업이 평탄하거나 점진적으로 확장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수치를 확인을 해보면 신규 주문 지수 같은 경우는 5.1포인트 상승하면서 52.4%에 달했고요. 생산 지표는 4.9% 상승한 54.5, 고용 지표는 5포인트 상승한 51.1%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미국 제조업체에 대한 ISM은 지난 6월 기준으로 4개월 연속 부정적으로 나온 바가 있었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훨씬 더 강력하고 영향력이 큰 만큼 서비스업이 생각보다는 크게 부진하지 않다라는 부분은 기대감으로 일단 가져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미국 경제가 이대로 침체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전문가들, 특히 월가 해설 시각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번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25%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전해왔습니다. 기존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15%로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기존 추정치보다는 더 높게 올려잡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는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여전히 유력하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또 글로벌 투자은행 UBS의 분석가들 또한 기본 시나리오는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장기 추세인 2%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진단인데요. UBS는 연준의 연방기금금리가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연준은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도구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포함한 여러 정책을 활용해서 경제를 침체로 빠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고요. 일단 UBS는 연준이 오는 9월에 빅컷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연말까지는 100BP의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골드만삭스도 9월부터 쭉 세 차례 연속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 8월에 고용지표도 부정적으로 나오면 당장 9월에는 50BP 빅컷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월가의 의견은 경기 침체 없다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 트레이딩을 활발하게 하는 트레이더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트레이더 과반수 이상은 연준이 일주일 안으로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하까지 9월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때까지 기재 침체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긴급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앞서서 금리 인하 미리 긴급적으로 단행됐던 것은 2008년 10월이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없었던 사태였는데 채권 거래자들은 미국 경제가 너무나 빠르게 악화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다음 회의 전에 공격적으로 통화 정책을 완화해야 할 것
것이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안으로 연준이 비상 0.25%의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60%의 트레이더들이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브래디와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시장의 우려는 연준이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에서 지금은 하드 랜딩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국채와 같은 좀 안전자산이 좋은 매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미국 국채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기도 했죠. 선물 거래자들은 연말까지 연준이 무려 5차례나 금리 인하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현재 시장을 분석하는 기준점이 조금씩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연준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나가며 이 시장의 난제를 풀어나갈지 계속 지켜보시고요. 이 기업의 소식도 하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속보로 전해졌던 소식이었죠. 구글이 반독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어졌던 소송이었는데 일단은 패소로 마무리가 됐는데 불법으로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미국 법원 쪽에서 소송이 이어져 왔었죠.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무선 사업자에 막대한 돈을 지불해서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독점권을 유지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알파벳이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지불한 260억 달러는 다른 경쟁 업체 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글이 온라인 검색 및 관련 광고에 대한 독점법을 불법적으로 유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구글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할 것으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빅테크 대상으로는 최대 반독점 소송이었던 만큼 패소라는 결과가 앞으로 이 빅테크 시장 안에서의 분위기를 어떻게 좌지우지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 구글은 4.6% 정도 가격 하락을 보이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히려 미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비트코인은 반등에 나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4만 9천 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10%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5만 3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되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출혈도 상당했는데요.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정치권이나 더 큰 매크로 지표에 집중하면서 트레이드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폴리틱, 정치와 관련된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이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직전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이었던 4만 6천 달러 아래까지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큰 추세 안에서의 하방 압력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시간으로 10% 정도 가격 반등에 나서주기는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 가격 지지가 잘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